안녕하세요. 야간작업실의 백선생입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너무나 오랜만이죠. 네, 우리 백선생이 자빠져 있네. 네, 저도 거의 이렇게 자빠져 있었습니다. 아, 뭐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요. 네, 언박싱입니다. 언박싱이고요. 신제품이에요. 네, 신제품. 아, 제품은 신제품인데 물건은 아주 옛날에 나왔던 거죠. 네. 아카데미에서 나온 네, 3륜 자동차 T600. 네. 이거 그 KA 모델에서 먼저 나왔죠. 발매를 했었죠. 뭐 히스토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KA 모델하고 뭐 아카데미하고의 그런 히스토리는 저는 뭐 그런 내용은 전혀 몰라요. 하여튼 뭐 네. 아카데미에서 나왔다. 그리고 가격도 KA 모델에서 나왔던 것보다 많이 싸게 나왔는데 아, 둘이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아카데미가 네. 빅 머시기니를 네. 아, 뭐또 제품의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KA 모델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네, 3륜 자동차입니다. 이거를 기억 속에 이 자동차가 네. 실제로 눈으로 본 기억이 있다면 예,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이신 거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자주 보지 못했어요. 네. 택시는 포니원 택시가 맞는데요. 네. 이건 거의 뭐 저도 이게 시골을 살진 않았는데 아닌가? 시골이 아니라 이게 재래 도시에 있어야 하나? 하여튼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달. 용달. 네. 용달. 네. 용달. 볼까요? 안에를. 네, 파랗게 그냥 네. 파랗게 있습니다. 부품 몇개안 되네요. 런너 몇장안 돼요. 일단 네, 바디 맞죠? 네, 바디 맞죠? 도어가 개폐식인 걸로 보이네요. 네, 뭐 가동식인지 여부는 네, 설명서를 봐야겠지만 일단 네, 도어가 열려 있습니다. 뭐. 네, 뭐 개구리 같고, 네, 뭐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살짝 네, 얇습니다. 네,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작업이 안될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도어가 없다 보니까 약간 낭창거리는 느낌은 있어요. 뭐 요런 거 홀도 다돼 있고 이런 거, 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네, 후짐이 보고 있나? 제발 구멍 좀 뚫어줘. 네. 바디 잘 나왔고요. 진짜 후지미는 언제까지 진짜 깔 것인가? 아이고, 자동으로 막 튑니다. 아시죠? 이런 거 편집 안 하는 거 따로. 이거네 타이어가 세 개네. 참 생소하죠? 네, 바이크 만들 땐두개 들어있는데 자동차 만들 때네 개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네, 세개 들어있네. 타이어 뭐, 네. 각인도 있습니다. 각인도 분명히 있어요. 옆에. 저쪽이 맞을런가 모르겠지만 네.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지만 각인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뒤쪽 짐칸 패널 다음에 이쪽도 네. 사이드 스텝 쪽인 것 같고요. 짐을 올려놓는 네. 부분 다음에 이건 네. 후면 같죠? 이건 뭐, 뭐 용달차를 이걸 용어를 모르겠네요 저는. 네. 그다음에 네. 뭐 있을 거다 있네요. 네. 브레이크 패드 악셀도 있고요. 여기 이제 네. 대시보드인 것 같고요. 하부 판넬 휠하우스고요. 좌핸들 우핸들인가 봅니다. 두개 있습니다. 좌핸들 우핸들 아무래도 수입차다 보니까 그렇겠죠. 네, 기어봉도 깔끔하게 조용히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봐서는 네,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KA 모델 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 KA 모델 거를 네, 구하지 못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네, 다시 볼게요. 깨알같이 이런 거다 네, 뭐 이런 거야 뭐 네. 4모델 전차에도 들어가는데 좀 얇긴 얇아요. 일반 전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확실히 좀 조형은 상당히 좋네요. 네, 스페어 휠, 깡통 휠, 스페어 휠 맞죠? 아닌가요?
스피어 힐 프론트 힐인가요? 힐이 아직 없었던 거 보니까 네, 프론트 힐인가 봅니다. 이거 양쪽에? 아 네 양쪽에 프론트 힐 봅시다. 프론트 힐 맞는 것 같아요. 시트하고요. 도어가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설명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도어거든요. 네. 프레임리스 도어가 또 따로 있나 봅니다. 버전이 이건 지금 아닌가? 안쪽 바깥쪽인가? 이거는 설명서 보겠습니다. 아 안쪽 바깥쪽이네요. 예, 이게 여기 붙네요. 아 유리창을 네 여기 결속하고 윈도우를 결속하고 붙이게 돼 있네요. 네 이게 도어 패널 겉면이에요. 야 이런 확실히 아카데미 가카데미입니다. 가카데미 확실히 여기 베젤 같은데 약간 지느러미가 좀 있고요. 1차분 제가 구매한 건데 벌써부터 이게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뭐 이거 이 정도는 뭐 양반이죠. 여기 하모로 시작하는 때보다는 핸들하고요. 뭐 깔끔합니다. 네. 조형미가 나쁘지 않아요. 다음에 네. 샤시 부품들, 하차체 하부 부품들 나와 있고요. 뭐 깔끔하게 되어 있죠. 되게 얇네요. 확실히 차가 작은 거다 보니까 부품들이 다 이렇게 아주 얇고 작아요. 다 네. 조형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샤시랑 네, 휠 뒷바퀴 휠 같죠? 이거는 네, 뒷바퀴 휠 맞죠? 네, 서브프레임이랑 서브프레임이란 말 써도 되나요? 이 자동차에 클리어 부품은 네, 개봉은 안 하겠고요. 투명도는 뭐 네, 준수한 편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파도 치고요. 네, 울렁거림이 있고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양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네. 뭐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에요. 확실히 조금 네, 울렁거림이 있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데칼이 하나 들어있고요. 네, 대문자가 용달 써있네요. 용달. 네. 이때는 번호판이 나무였나요? 나무에다 이렇게 글자로 쓰는 거였나요? 임시 번호판처럼 흰색이네요. 아, 이 흰색 번호판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얀색 번호판. 하얀색 번 녹색 번호판이 일반 차량 번호판일 때 오렌지색 번호판이 화물 차량이었죠. 당시에 이런 구분이 있었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거기까지는 뭐 아주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지만 네. 흰색 번호판이네요. 이거 참 특이하네요. 그 정도로 저기 늙지는 않았어요 제가. 네 설명서 얼마나 좋습니까. 한글 설명서 다시 볼까요. 프레임에 샤시에다가 이렇게 엔진이랑 하부품들을 올리고요. 재밌네요. 바이크 같네요. 바퀴 하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책자로 되어 있어요. 책장은 이제 차 실내. 실내를 만들고요. 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 부품 수가 아주 작은 부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부품들 다 재현해줬죠. 이런 뭐 캐치 부품 같은 것들 네, 이런 거 다 재현이 돼 있죠. 네, 어디는 이걸 그냥 뭉뚱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죠. 머플러 있고요. 네, 이것도 이렇게 다 분할을 다 해줬습니다. 헤드라이트 쪽도 한 덩어리로 하지 않고 다 분할을 해줬죠. 이렇게 색깔을 칠을 잘할 수 있게. 이 도어 보십시오. 이 윈도우 패널 만드는 설명서 보십시오. 이런 건 정말 배워야죠. 네. 역시나 도어는 네 뭐 개폐식은 아니고 네 선택식입니다. 선택 조립. 열었다 닫았다 선택 조립이고요. 뭐 열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워낙에 실내 디테일이 나쁜 편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제 마지막이고요. 오늘도 컴프레션은 돌아갑니다. 네, 이 정도네요. 네. 뭐 조립을 다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부품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상당히 준수해 보입니다. 사출 상태도 깔끔하고요. 아까 지느러미 하나 정도 이외에는. 네. 그리고 또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과대 포장이라고 얘기하면 뭐 또 할 말이 없지만 이 박스 널널한 거 보십시오. 박스 크지도 않아요. 아무리 자동차가 작아도 그렇지 얼마나 널널합니까? 네? 아시죠? 다른 회사들 자동차 이렇게 열었다 다시 넣으려 그러면 뚜껑 안 닫히는 거. 네, 박스도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건 좀 배워야죠. 네. 우리가 후발주자라 하더라도 네. 선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이번에 발매한 3륜 자동차 T600 언박싱 해봤고요. 저는 빨리 네, 개인 사정이나 이런 주변 정리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컨텐츠,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